잠시만요. 왜 다들 하세요? 이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매점 토는 아이돌 미라니 정장입니다. 오늘도 크부스 매점 오픈했습니다. 우! 오늘은요. 네, 저희 한국은요.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슬슬 날씨가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한강에 가고 싶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은 한강에 같이 놀러 가고 싶으신 분들을 데려왔습니다. Yeah, I'm tomboy. 제가 정말 뵙고 싶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우, 컴백하자마자 찾아오셨다고 해요. 한번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사리카, 홍라우지. 지 아이들카. 따자하, 오멘씨. 지 아이들. Hello, we are 지 아이들. 이치니. 아이, 홍라우지와 지 아이들 데이. 1개월 만에 컴백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일단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떨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건 너무 그리웠어요. 네.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 뮤비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진짜, 진짜. 아. 저 그 자리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메터돌에서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버전이 저희가 활동한 버전이 아니라 CD 온리 버전. 욕이 들어간 버전. 좋다. 나안 놀랐네. 요즘인데요? 아, 역시. Yeah, I'm fucking tomboy. 오. 우와. 뭐야. Fucking tomboy. 혼인 참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헤어를 메롱을. 네, 메롱 해주시고. 보이 하고 빙글 주시면 돼요. 보이 하고 빙글요. 네. 아 여기 이제 욕이 나오는 건가요? 아, 아. 그 메롱의 욕이 나와. 아 메롱의. 어 노래 틀어주신다. 나온다. 위에 메롱 해주시면 돼요. 아. 아, 이게 비비는 거군요. 네. 아 저는 메롱을 못하겠어요. 저희도 지금 사과해야 하는데 저도 인기가 돼야죠. 아, 알고 가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대요. 맞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견과하기. 저는 다 좋아하는데 지금 뭔가 마늘바게트.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향이 너무 남아가지고. 아, 이것도 좋아할 것도 좀 자제해야겠지만 마늘바게트? 저희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정말 좋아하는 칼로리 게임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알아요. 칼로리 게임. 제가 칼로리 게임. 요즘 좋아하는 음식으로 칼로리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칼로리 맞추는 요즘에 건가요? 이걸 아주 좋아해요. 이거 제가 자주 먹는데 칼로리를 맞추는 겁니다. 이 칼로리랑 가장 비슷한 칼로리를 제가. 말하신 분 한 명에게 맛보기 장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제 개인전이에요 이거는. 네, 네. 아, 개인전 지금 잘 알겠다. 알아요. 135. 네. 아 125. 뭐예요? 135야? 125예요? 125? 135 할게요. 잠깐만. 115. 115.
108. 108 이거 적어주고 계셔야 돼요. 108. 몸을 많이 가지고. 190 미안해 190. 120. 그래 너무 비슷하네. 120. 닭가슴살 후랑크의 칼로리는? 128. 저요. 민희 언니. 아니요. 민희 언니 나. 와 시원해. 와 시원해요. 오빠군이로 한번. 터는 느낌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털어보세요. 진짜? 오빠 다 빨리빨리 네, 빨리. 시간 없어. 그럼 공유할 시간 없어. 1시간 지나있다고. 약간 음료수 파네. 그리고 또 언니들도 챙겨야 되니까. 이것도 맛있겠다. 나는 아 지금 아주 느긋하게 털고 계시거든요. 시켜. 소아야 샌드위치 나왔어. 아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느슨하게 터시는 분은 이거는 어! 수로 담고 있어! 바다를 수로 담고 있어! 끝이에요! 끝이요! 아~ 자, 어떤 거를 아까 이 수박을 터셔 되게 많이 터셨는데 제가 주스 좋아해서 주스 좋아해서 많이 골랐어요. 와, 주스를 많이 골랐대요.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단체전입니다. 와! 단체전! 질문을 내고 네 명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설명에 자신이 있다. 근데 내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설명할 거야. 네. 그러면 미연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그럼 네 분이 여기에 딱 일렬로 쓸게요. 3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한 단어를 맞출 때마다 10초씩 내가 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시간 채워. 시작! 나무일보. 아, 햄스터! 햄스터! 캥거루! 아, 먹는 거 뭐야? 야채! 아, 당근! 아, 고구마! 패스래요, 패스! 삐집! 삐져서! 홍치포! 홍치포! 홍치포냐? 홍치포냐? 저번에 저 삐졌는데? 한마디 딱 할게요. 고기. 많은 거. 이게 뭐야? 삐지는 거? 패스할까요? 왜 이렇게 못해? 빨리빨리 잘. 아, 뭐야? 아, 나 하나. 컵라면. 편의점. 뮤지뱅크. 춤. 챌린지. 아! 뭐야? 완전 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한 명 바꾸는 찬스 드릴게요. 빨리 가. 빨리 가. 다시 갈게요. 시작. 목소리 그만해. 행복하다. 햇살. 행복하기. 해피. 해피. 행복해. 대박. 다른 말 진짜. 맞아. 나는 기쁘다. 기쁘다. 정답, 정답. 라면. 끝났어요. 우와! 7개 획득해서 1분 10초. 1분 10초, 10초 아이를 획득했습니다. 너무 잘해. 1분이면 여러분 다 털 수 있어요. 자,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구역이 좀 나누자. 그렇다. 그러면 각자 일단 여기부터 갈까? 그러니까 한 명씩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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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총 70초. 가장 먹고 싶으면 가져가자. 최대한 많이 넣어. 먼저 털. 멤버 누군가요? 내가 봤을 때 미연이 먼저 좋아. 미연 언니 먼저 해. 자, 이제 줄 서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갑니다. 빨리. 미연이 갑니다. 아, 막 해. 다 털어주세요. 고민하세요. 고민하면 안 돼요. 뭐? 미연이, 들어오시면 돼요. 빨리.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털어야 돼요. 아, 대박. 그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오, 그렇지. 민니. 오, 쓸어 담고 있어요. 바다를 쓸어 담고 있어. 바다를 쓸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제자님이 꾸준히 아주 쉬웠습니다, 여러분. 50초. 50초. 우기, 우기 들어와야 돼요. 우기 들어와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우기, 이거. 우기. 우기. 왜? 또 먹어? 빵 어디야? 빵! 이게 아나! 3, 2,
야, 이거는 내년까지 먹을 수 있어. 어, 이번에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도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니, 너무 능력이 좋다. 진짜 이번 통보가 너무 좋은데. 진짜요? 하타이님이랑은 네. 오빠랑 그 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항상, 네. 아, 같이 이제 아예 뭐, 시작. 계속 노래 다 해요. 네. 다 이 정도 가져가요? 그러면 진짜 가져가요? 우리 많이 못 가져온 것 같아. 그니까. 네, 이제 멤버들, 우리 아이들이 고른 간식을 먹으면서 우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뭘 좀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컴백을 해서 맞아요, 많이 먹었죠. 이게 보니까 비주얼적으로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준비 앨범이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다. 한마디로? 어? 아이들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읽을게요. 오, 네. 좋아요. 멤버들, 덤벨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을 한마디로? 거의 비방형인데, 진짜, what? 네, 이랬어요. 와. 이런 곡이? what? 맞아. 그럼 미연님은? 저는 한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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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그 소연님이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네. 보물이에요, 보물. 천재. 정말 천재, 천재. 아닙니다. 피처리는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 이번에 할 때 무조건 피처리를 한 노래를 넣고 CD 온리에 안 넣는 걸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무슨 말했어요. 두 곡이 있었어요. 피처리를 한 노래가. 선보이가 됐습니다. 아, 네. 화이트 선보이. LGB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 나는 수록곡 중에 이 노래가 좀 되게 마음이 간다. 하나 뽑히는 노래. 하나. 오늘 기분에. 아, 오늘 기분? 오늘 기분, 어. 오늘 기분이 약간 살짝 라이어? 라이어인데요. 아침부터 살짝. 제가 라이어라는 노래 썼는데요. 네. 약간 좀 락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격 받을 수 있는 곡이 필요하더라고요. 가사도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우기님이 한번 네. 읽어줄게요. 전젤리 지금 젤리 CF 한번 찍어주기. 야, 전젤리 혹시 지금 딱 이제 들었으니까. 네. 지금 젤리 CF 한 편. 한번 젤리. 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젤리.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맛있다. 어머, 너무 먹고 싶어. 어머. 와 지금 너무 잘팔았어. 아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 멤버들 코로나 끝나고 어떤 곳에 방문을 할 건지 좀 추천을 할래요. 성수. 성수동? 맛집이 많아요. 또 있을까요? 태국 끄라비. 끄라비 가봤어요. 어 끄라비. 가봤어요? 네 엄청 좋아요. 그치? 네. 저희 멤버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오 진짜 너무 좋더라고. 어, 또 다른 한국 음식도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요! 낙곱새! 우와! 아! 낙곱새 진짜 대박 맛있어. 이게 낙곱새처럼 세 개 섞인 거. 김피탕. 김피탕! 탕수육. 김치피자 탕수육. 김치 탕수육. 아, 배 많이 고팠네요. 지금 어? 실시간으로.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아. 근데 우리 아침에 안 먹어서. 제가 많은 손님들을 불렀지만 제일 잘 먹는. 아, 진짜요? 네, 그런 진짜 너무 예쁜 애. 너무 잘 먹으니까 더 퍼주고 싶네요. 아. 어, 서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컴백 무대 한마디로 스포 부탁해요. 오늘 유뱅 첫 무대죠? 네. 아, 어때요? 약간 스포 한마디. 어, 오늘... 오늘 머리를 지금 약간... 소리가 들려요. 자유퇴폐? 자유퇴폐! 마지막으로 톰보이 1위. 한다면 공약 한번 말해볼게요. 슈어 마이크. 일을 하면 공약은 그 대파로 듣고 마이크 마이크 색깔이 대파 색깔 같아요. 아, 그런 색상 초록색부터 초록색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 커스텀 마이크가 네. 그러네요. 팬분들이 이게 대파 같다고. 아, 맞아요. 그러면 진짜 대파를 들겠다. 슈어만 그 마이크를 들고 들으면 슈어 마이크. 그러면 너무 슈어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슈어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대파이지만 멋있게. 나만요? 네.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역조공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팬분들한테 여러분이 고른 간식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 바로 이 간식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내 뽑아야 되는 거
거예요? 네, 네버랜드 씨한테 줄 수 있어요. 네, 나이스. 뭔가 다양하게 담아진 아이들인데. 이게 뭐야? 우와. 그냥 공간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아. 귀엽다, 이거. 끝까지 더 추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보지 마라. 됐다. 됐다. 다 했어요. 사실 간식이나 이런 편의점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편의점으로 꾸며진 이곳에서 이 편의점을 털면서 이런 재미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 됐어요. 아, 많이 먹고 가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따뜻해요. 네. 우리도 고르고 하지만 팬분들한테도 주는 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네버랜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배 채우니까 이거는. 아니 나 누가 이거 털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 나 털어줬어. 뭔가 이거였어. 나 이거 좋아해. 네. 좋아 좋아. 대맛살. 근데 새로 나왔어요. 이거 와사비 소스랑 같이. 아 이거 맛은 있어요? 이거 먹어본 게 있어요? 있어요. 진짜 맛.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식감이 장난 아니네. 버터 갈릭. 혹시 드실래요? 혹시 나가버린 휘